이번에는 KCC가 승리할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네, 전 당연히 KBL에서도 무조건 뛰겠다 이 대답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네, 그렇죠. 뒤를 좀 힐끔힐끔 보면서 오는 게 패스할까 슛을 쏠까 좀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네. 과감한 결단력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직접 올라갔던 이현우. 자, 이현우 선수가 초반에 좋은 모습을 보여줘. 자, 왼쪽에서 이현우가 자, 조금 미끄러지면서 네, 왼손 레이업 정말 깔끔한 드리블 이후에 자, 슛이 많이 길었습니다. 정재영의 패스 이후에 아하! 배경광! 깔끔합니다. 네. KC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득점이 없기 때문에 지금 흐름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작전 타임으로 잘 끌어줬습니다. 네. 자, 공간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 배경광 선수가 쉽게 돌파를 시도했죠. 그렇죠. 돌파도 돌파지만 오늘 중계진이 많이 속는데요, 선수들한테. 자, 짧게 핸드오프 미들 점퍼! 완벽한 뱅크샷! 자, 조금 강했죠. 팬팅 공격 이후에 레이어! 아주 교과서적인 장면 나왔네요. 네.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라인업에서도 차이가 좀 있죠. 보면은 KCC 선수들의 라인업이 조금 많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좀 체력적인 문제를 또 발생할 수도 있고요. 자, 이희우 볼 뺏어냈습니다. 네. 자, 빠르게 가줘야 돼요. 자, 지금은 직접 올라가는데요. 왼손! 네. 올려놓습니다. 드디어 첫 득점이 터졌습니다. 돌파 과정까지를 지켜보면은 굉장히 빠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선 주승민 선수의 득점이었죠. 그렇죠. 이 장면 자, 뺏어낸 이 감정. 자, 마지막에 KCC가 다시 가져왔는데요. 자, 캐칭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오! 고급 기술 나왔죠. 자, 네. 플로터를 네. 지금도 최신원 선수 아, 다시 나온 장면이네요. 자, 이 장면이었죠. 네. 네. 네, 플로터 동작이라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박재영 자, KBL 선수들 역시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네. 이렇게 허성준! 네. 이렇게 귀여운 모습은 아니거든요, 사실. 또 이제 그런 모습들 자체가 이제 클럽 스포츠의 장점인 거죠. 그렇죠. 어허!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된 플로터가 나왔습니다. 네, 허성샷. 자, 다시 나오네요. 네. 이번에는 완벽한 플로터였습니다. 네. 저 선수의 장점인 것 같아요. 자, 소민규 짧게 연결, 김대은 먼 거리. 오호! 김대은입니다. 네,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네. 자, 상당히 거리가 멀었는데 소민규 엔드라이브 파고들면서 던졌는데요. 자, 1초 남았는데 오호! 김승표. 자, 4점 차 삼성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자, 김대은이요. 네. 잘라냈어요. 빠르게 하는데요. 자, 김대은이 왼쪽에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김대은. 자, 리바운드 이후에 득점. 네. 자, 백보드에 맞고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자, 리플레이 이후에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 장면에서 김승표의 득점이었고요. 네. 여기서 옵니다. 자, 김대은이죠. 네. 자, 초등부 경기에서는 잘라냈어요. 자, 완벽한 단독 찬스. 자, 역시 이현우입니다. 네, 놓치지 않고 만들어냈습니다. 자, 다시 보실까요? 이 장면에서 네, 이현우 선수가 패스기를 완벽하게 파악을 했죠. 그렇습니다. 이현우 선수가 뒤쪽에 있다가 선수들이 시합 때 갑자기 막 실력이 감소한 일들이 벌어지기는 하는데 다시 한번 김승표가 올려놓네요. 그렇습니다. 차가 네. 됐습니다. 자, 그렇게 또 많은 점수가 아니에요. 네, 어허! 네, 역시 이현우. 네. 지체 없습니다. 자, 자, 김대은. 직접 던졌어요. 오! 김대은이에요. 네. 자, 들어갈 듯 말 듯 하면서. 자, 두셨기 때문에 공격권 넘어갔고요. 오호! 허성준! 바디 페인팅으로 선수를 넘어뜨리는 모습도 봤고요. 네. 아, 지금 볼을 살짝 놓쳤었는데 네, 그래도 해결해주네요. 네, 자, 배경광 선수입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4패를 하게 되네요. 자, 여기서 슛을 하고 자, 넘어지면서 그 장면이 이 장면에서 나올까요?
아주 멋있었는데. 자 우선 여기서 자 백영광 선수의 득점 장면이었죠. 네네. 패스가 없는 거거든요. 자, 어떤 기분에 좌우되는 선수들은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자 윤찬영! 자, 윤찬영 드디어 득점에 성공합니다. 네. 스의 마지막 경기였는데 31대 15로 삼성 썬더스가 이번 경기 역시 승리했습니다.